네, 오늘 바로 세계적인 브랜드죠. 켈로이 브랜드에서 출시한 빅버사 베타 16이라는 아이언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켈로이 여러 시리즈가 많이 있죠. 뭐 에픽 시리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빅버사 시리즈 가장 오래된 전통에 있는 시리즈이고 빅버사 16. 쉽게 말씀드리면 켈로이에서 가장 비싼 아이언입니다. 고급 아이언입니다. 좋은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성용은 스틸과 카본 샤프트가 있는데 오늘은 샤프트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바로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빅버사 16에 장착되어 있는 이 샤프트는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트루 템포사는 워낙 세계적인 유명하죠. 세계 최고의 스틸 샤프트 회사에서 나온 알로이 블루라는 이 샤프트가 장착되어 있어요. 카본이 아니고 스틸입니다. 스틸인데 파란색이에요. 아,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R300 강도의 샤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냥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 색깔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고 좋은 기술이 탄성을 잡아주고 토크가 낮은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툴 템포사에서 가장 최신 기술, 네, 가장 최신 기술의 스틸 샤프트가 바로 이 알로이 블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감도 가볍고 그 샤프트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역시 빅버사 16은 고급이다. 네, 최신 기술의 모델에 장착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헤드는 기본적으로 캐비티백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서 이 솔과 그 페이스 부분 이 안쪽 깊이에 텅스텐이 한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게가 이 아래쪽에 있어요. 캐비티백 디자인, 포켓 캐비티백 이 깊숙한 안쪽에 텅스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공을 맞추면 상당히 저중심으로 무게가 전달이 되죠. 그러면 공이 잘 뜹니다. 아이언은 잘 떠야 핀을 바로 보고 공략할 수 있고 그래야 핀에 바로 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정교합니다. 잘 빠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빅버사 베타 16은 고급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디자인, 특히나 솔도 약간 와이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임팩트를 못하셔도 조금은 흔히 말하는 뒷땅 혹은 조금 임팩트가 부정확해도 밀어준 힘이 있습니다. 네. 리딩 엣지가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켈로이 하면은 젊은 분들도 많이 쓰지만 이 빅버사 베타는 조금은 연륜이 있으신 분들 40대, 50대 골퍼들이 쓰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교하게 잘 나왔다고 보시고요. 구성 자체가 5번부터 있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9번 피칭 웨이지, 그다음에 어프로치 웨이지, 샌드 웨이지까지 구성 총 8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성을 뭐 풀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틸과 카본만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카본 샤프트도 한번 봐야죠. 역시 카본은 일본의 세계적인 샤프트 회사 그라파이트 디자인의 샤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요즘 클럽에 샤프트가 중요하다 보니까 샤프트의 카본, 스틸, 또 그 퀄리티, 탄성, 토크 이런 것도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카본 샤프트 선택할 때 굉장히 무게감, 탄성 중요하신데 그런 면에서는 빅버사 베타 16의 카본 샤프트는 세계 최고급의 그라파이트 디자인의 샤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뭐 좀 약간 연륜이 있으신 시니어분들 사용하셔도 좋고 일반 아마추어도 괜찮고 심히 보통 아마추어분들 쓰시기에는 카본 샤프트 탄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고급 모델이고 프리미엄 모델일 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아이언을 바꾸실 때가 되신 분들 나는 이제 좀 괜찮은 아이언 하나 써야겠다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켈로이의 빅버사 베타 16을 선택하시면 스틸과 카본 혹은 이제 여성용 모델까지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 뭐 이제 아이언 거리도 뭐 한 그릇 정도 더 나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상당히 필드에서 다운도시기 좋고 숙화도 줄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켈로이 빅버사 베타 16이었습니다.